여러분 풍성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을 앞두고 두물머리의 아름다운 물줄기처럼 유려한 양평과 임진각의 굳건한 평화놀이처럼 단단한 파주가 그라운드에서 만납니다. 2024 K3 리그 25라운드 양평FC와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경기 양평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경호입니다. 자, 이제 지난 9라운드에서의 맞대결 두 팀 1대1로 비교, 먼저 홈팀 양평FC의 라인업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정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공인성 골키퍼 박동훈, 차인석, 윤병우, 전진, 김대협, 유청인, 김동욱, 최원준, 김민서, 양정훈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자, 양평은 총 두 자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김동욱과 박동훈이 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조금의 변화가 있는 양평FC가 되겠습니다. 자, 양현정 감독, 조금 성적이 최근에 아쉬울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홈경기에서 이 많은 군민들이 보고 있는 앞자리에서 또 승리를 거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파주시민축구단의 라인업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석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민선 골키퍼, 웰링턴, 김승찬, 박현우, 지희수, 배진우, 오상준, 예병원, 문영진, 권혁찬, 루카스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자, 파주시민축구단은 지난 경기에서 3대1 아주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오늘 라인업 그대로 변화 없이 출전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 이제 웰링턴 선수의 모습이 시즌 초반기엔 많이 안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웰링턴이 출전하고 있는데 풍성한 한가위를 팬들에게 선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주심의 휘슬을 불리면서 전반전 경기 시작했습니다. 2024 K3 리그 25라운드 경기 양평FC와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 시작했고, 자, 웬 전반 3분 만에 좋은 찬스 맞이했습니다.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리킥. 천천히 준비합니다. 슈팅! 벽 맞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오른발! 오! 순간적으로 양평의 공격 툭 찍어서 오른쪽 봤는데요. 김동욱 쪽, 김동욱 박스 오른쪽 크로스 연결, 웰링턴 못 맞고 나가면서, 자, 일단은 공이 나갔죠. 아, 김동욱 선수 또 한 차례 미소를 지어봅니다. 자, 김동욱 이제 팔에 맞지 않았냐 또 라고 주심에게 얘기를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양평 군민들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홈 4연전을 한, 그리고 이제 경기는 계속되겠습니다. 김동욱 올라오는데요. 가운데서 헤드 높게 떴고 이후 공 잡아냈는데요. 아, 자, 지금 박민선이 잡아냈고, 오, 지금 신경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지금 유청인 선수의 모습인데 선수들 조금 격양됐습니다. 자, 박민선이 공을 잡았는데 유청인이 좀 타이트하게 붙으면서 박민선이 넘어졌어요. 이 장면인데요. 여기서, 그렇죠, 수유권을 잃었고, 자, 이제 발을 좀 가슴 쪽에 붙이면서, 어우, 자, 이제 선수들 간의 신경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청에는 옐로 카드를 받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날아오는데요. 길게 떴습니다. 반대편 웰링턴 쪽 헤더 가운데 공인성에게 연결됐습니다. 자, 웰링턴이 반대편을 잘 활용해서 또 가운데 패스까지 연결해 봤습니다. 아, 지금 집중력 좋아요. 웰링턴의 헤더였습니다. 가운데 봤습니다. 자, 윤병우가 왼쪽 받고 지금 투 패스 연결되었는데요. 잘 봤습니다만 왼쪽에서 가운데 연결, 웰링턴의 태클, 그리고 코너킥 선언됐습니다. 아, 지금 아주 좋았습니다. 양정훈을 향한 패스였고 양정훈이 또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또 크로스까지 결국엔 만들어냈거든요. 자, 웰링턴이 수비를 참 잘하네요. 다시 한번 걷어냈습니다. 중원에서
그리고 조심의 휘슬을 불리면서 전반전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2024 K3 리그 25라운드 경기 양평FC와 파주시민축구단의 전반전은 스코어 0대 수비가 좀 읽어내면서 경로와 패턴을 읽어내면서 연결되지 못했는데 자후반전은 어떠한 이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후반전 주심의 수술과 함께 시작이 되었고 양팀 진영을 바꿔서 이제 왼쪽에 파주 오른쪽에 양평이 되겠습니다. 나름대 가운데 길게 간 건 반대편 헤더! 키퍼 잡아냅니다. 박민선의 세이브. 자 반대편을 잘 받고 아 지금 최원준의 헤더 마무리 좋았죠. 좋았습니다. 김동욱의 크로스 그리고 헤더 마무리까지 한테 두고 템포 살립니다. 양정훈. 양정훈 치고 가는데 양정훈 계속 갑니다. 양정훈 왼발 연결. 다시 한번 웰링턴. 전반전에도 양정훈과 웰링턴의 대결이 한 차례 있었거든요. 두 번째 만남. 이번에도 웰링턴은 손을 뒤로 모으고 아주 다소곳하게 다가가서 깔끔하게 수비해냈습니다. 원바운드. 오, 저 지금 이제 떨어지면서 좀 운이 좋게 동료에게 연결되었고 지금 클리어링 미스예요. 그리고 루카스 쪽 다시 한번 걷어냅니다. 세컨볼 양평의 소유권입니다. 올라가는 과정 뒤에서 파울로 끊어냅니다. 유청인을 향한 태클. 자, 이 장면이거든요. 자, 여기서 전진이 거두는다는 것이 순간적으로 클리어링 처리되지 못하면서 루카스에게 연결될 뻔했습니다. 건 올라갑니다. 오른쪽 봤는데요. 김승찬. 깊은 위치 오른쪽에서 가운데 연결하는데요. 슈팅!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자, 루카스의 쇄도 이후에 슈팅했는데 자, 김승찬이 늦었고 오른쪽에서 문영진의 크로스. 자, 루카스의 슈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맞지 않고 그대로 양정훈 접고 가운데 연결합니다. 왼쪽에서 김동욱의 슈팅! 수비 맞고 굴절됐고 박민선에게 연결됩니다. 김동욱의 왼발 이렇게 때리면 됩니다. 조금 더 많이 때릴 필요가 선수지만 이제 온더볼 상황 공을 소유했을 때의 그 능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자, 양평의 공격 전지 패스 수비 끊어냈습니다. 하프 스페이스에서 아크 오른쪽 슈팅! 기습적인 오른발 슈팅 나옵니다. 유청인. 양평은 유청인이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트래핑 잘 해냈고 잘 돌아섰죠. 그리고 기습 오른발 슈팅. 상당히 빨랐습니다. 수비 두 명 붙는데요. 강한 압박 지혜수 올려줍니다. 반대편 길게 갑니다. 헤더 떨고 줬고 박스 안쪽에서 흐른 공에 대해서 왼발. 자, 그리고 직전 상황에서 지금 양평을 향한 파울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떨고 줬고 이 상황에서 흐른 공에 대해서 자, 지금 윤병우 선수의 모습인데 윤병우가 걷어낸다는 것이 상대 수비수와 충돌하면서 머리 쪽으로 좀 떨어졌어요. 착지하는 과정에서 이 뒤통수로 떨어졌기 때문에 자, 윤병우 선수 머리다. 자, 올려오는데요. 반대편 헤더 뒤로 갔고 박스 왼쪽에서 오른발 아크로바틱한 슈팅 배진호입니다. 자, 지금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박현우 선수였네요. 박현우의 아크로바틱한 오른발 슈팅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박현우였습니다. 전진 날아오는데요. 가운데 박스 안쪽 오른발 루카스 쪽. 자, 일단은 그대로 걷어냈고 자, 지금은 이제 양평이 파울 파주의 소유권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빅토르 선수였죠. 자,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빅토르의 오른발이 걸릴 뻔했는데 수비가 태클로 막아냈습니다. 역시 빅토르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준비를 하죠.
코너킥이 날아옵니다. 가운데서 길게 하는데 헤더! 살짝 뜹니다. 오상준. 아, 오상준이 예병원의 크로스를 잘 받아서 아, 타점까지 만들어냈는데 살짝 뜹니다. 아쉽습니다. 기회를 잘 풀어주는 그런 능력도 있고요. 오! 자, 원바운드 된 공을 박민선이 잡아냈고, 자, 지금 이제 박현우 선수가 볼을 클리어링하는 과정에서 공이 그대로 지나갔어요. 오, 이제 박현우 선수도 가슴을 부여잡고 갈릴 수도 있습니다. 올라오는데요. 왼쪽 봤습니다. 가운데 떨궈졌고 대준 이후에 왼발! 수비 맞고 나온 공! 자, 그대로 골라인 나가면서 코너킥입니다. 자, 예병원이 잘 보냈고 웰링턴의 헤더 내준 이후에 왼발 슈팅 배진우였거든요. 아, 강력했던 슈팅. 그리고 자, 수비 막아냈습니다. 그 전반 한 번에 길게 보냈는데요. 태클 지나갔어요. 연결됐습니다. 제대로 가는데요. 리엔주 유현준은 한 방으로 양팔 옆수를 무너뜨립니다. 유현준 후반전 94분 16초 유현준의 벨리검 세레모니를 하면서 팀에게 1대0 귀중한 선제골을 안기고 이제 추가 시간은 1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태클이 그대로 지나갔고 유현준이 공을 잡고 침착하게 팝포스트를 봤습니다. 스코어는 1대0입니다. 자, 여기서 박동훈 선수의 태클이 그대로 지나간 것이 조금 뼈아픈 양편이 되겠습니다. 아, 박동훈 오늘 90분 내내 정말 잘 막았거든요. 그리고 주드 류현준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체 카드가 투입되고 있는 양팀인데요. 자, 일단은 소유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심의 휘슬이 불리면서 경기 이렇게 종료됩니다. 2024 K3리그 25라운드 양평FC와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는 전후반 혈투 끝에 스코어 1대0으로 종료됩니다.